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는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막 출시가 되고 나서 제가 그냥 방송을 통해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크소울3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튕겨버리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문제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도 권장 사양을 가지고 있으나 뭐 사양 여러가지 아무리 건드려봐도 프레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를 해서 플레이하실 분들 그런 부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럼 어제 뭐하고 있었죠? NPC 구출했고 보스 싸움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갔었죠. 맞아, 새로운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왜 인간화가 돼있지? 한 번도 안 죽었나요? 보스 잡고 나서 아직 목도 풀리지 않았어요. 잔불을 제가 이용한 경험이 기억이 없는데 보스 싸우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사용했죠. 오른쪽 상단에 뭐 가리는 것도 없겠다. FPS 뜨게 하죠. 60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 있는 게 창모드로 변화시키고 나서 드러나니까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제 끝냈었죠. 목이 지금 컬컬하다. 예, 불사자의 거리였는데 잠시만 로스릭의 이쪽에서 제가 할 게 뭐 있었나요? 파란색 기사 오늘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또는 이제 다크소울 정신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파란색 기사를 상대로 어제는 크리스탈 도마뱀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파란색 기사를 상대로 정신을 좀 더 깨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르겠지만 시청하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실 팬님 반갑습니다. 다들 투표는 하셨나요? 제가 투표 항상 오전 시간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웬만해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하, 어이, 저기에서 쟤는 의지를 잃고서 쓰러져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B버튼이 달리기인 거 잠깐 잊어버렸고. 아이고, 거리가 레벨업 좀 더 했다고 너희들은 상대하기 어렵지 않아. 뒤통수 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걸려들 리가 없죠. 아이고, 맞대결하자고 또 이런. 예, 중간중간에 59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조금 안타깝지만 어제도 전체 화면으로 할 때는 정말 일정하게 60 계속 유지하던 게 창모드로 바꾼 다음부터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휴, 55로 중간. 아이고, 된다! 역시 스태미나. 오케이, 에스트병도 지난번에 하나 더 늘어났고 장기전을 하기에 무리가 없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청기사 한번 해봅시다. 아, 투척 나이프 다 썼지. 오케이. 어쩌면 좁은 공간에서 싸우려고 하는 게 지금 겁먹으면서 플레이하면 안 돼요. 맞대결할 수 어쩌면 천천히 걸어가면 뒤통수 찌를 수 있을지도. 그나마 맞을 때는 녀석이 흔들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은빛 거 안 쓰네. 은빛 안 쓰네.
방패 들어봐, 방패 들어. 아이고. 어, 안 죽었어. 오케이. 여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방금은. 아, 저거 문제야, 저거 문제야. 너는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크소울3 쪽으로 모드가 얼마나 활성화되기 쉬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본 바가 없네요.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신선하게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를 완전 차단했는데, 물론 이미 스포일러 어제 방송에서 언급했었지만 된 부분 한두 개도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무적으로 잡고 유다이드 메시지 같은 게 변화될 수가 있죠. 모드로 그래픽 향상 모드는 진짜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이 녀석 봐라. 헤이! 제 메시지가 평가받았어요. 나이스! 어, 잠시만.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뭐라 했을 사람들 있나? 하하, 환상이. 누군가, 예. 저 메시지 앞에 누군가 속이려고 환상의 벽이 있다는 메시지를 썼죠. 제가. 아이고. 세 번 연타. 예스. 아, 스태미나. 잡았다. 첫 번째 공격을 뒤통수로 때릴 수 있다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걸어가 봅시다. 여기쯤. 된다. 아, 컴온. 너무 빨랐어. 그래도 3대. 하하. 우. 정말 익히기 힘드네. 때린다 일단 먼저 마시고 대기 상태 빠져. 양손잡이로 변하면은 바로 죽네. 망자 상태를 벗어났을 때 체력이 증가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뒤통수 때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들어간 다음에 사면타가 두 번에서 세 번만 들어가면은 잡을 수 있겠다. 야신 난다이님, 예,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무기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 테스트하지 못했지만 한 3개에서 4개 제가 획득할 수 있었던 무기들에 대해서 전투 기술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술적인 변화가, 나 왜 저걸 썼지? 변화가 그 전투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흥미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 방패 깨기 같은 거는 어쩌면은 일반 공격, 그러니까 특수 공격 중 하나였기도 하니까 다크소울2에서는 이 칼로 치기, 엎어치기 같은 게 있었죠. 엎어치기, 위로치기. 그러한 일반 공격 이제는 특수 기술로만 발동된다는 거니까 그냥 자원이 더 희귀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마, 오세요. 오. 아, 타이밍 God damn it.
잡아야 돼 빨리. 오 다행히 눈남치 샤 됐다. 넙 아니었어 진짜. 오 헤이 망했다. 아니다. 아 녀석이 방패 들 때 딱 깨기를. 그치. 자 기다려 지금 한 0.5초 기다려야 돼요. 방패 깨고 나서 끝. 어 what? 방패 들었어? 오케이 발차기로 어떻게 깨뜨리긴 했다.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닌데 먹고 나서 싸우. 근데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먹고 나서 싸운다는 말이 안 된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요. 이거 싸울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한 30초 기다려 기다려. 10초 됐어. 우와 예스! 기다려 기다려! 됐어. 어 뒤통수 때렸으면 지금 벌써 체력 10분의 8 사라질텐데. 어. 아 저 찌르기. 어? 이 녀석 진짜 거리감 너무 잘 이해한다. 벌리는 순간 뒤로 빠지기 하는 순간 바로 쓰네. 저거 하는 순간 때리는 게 너무 좋을텐데. 어? 잠겼다. 사기 쳐야죠. 근데 원거리 무기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나이스. 아 come on, damn it. 어, 저 찌르기지. 기다려.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만. 잡으면 되죠. 잡으면. 하하. 숙련자의 보석. 기사의 크로스보우는 이미 갖고 있었죠. 아, 이 찝찝한 입맛. 씁쓸한 전투. 다크 소울입니다. 뭐 없나? 크로스보우는 확실히 제가 갖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자. 하나 팔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숙련자의 보석인지 뭔지. 예, 변질 강화로 숙련자의 무기를 만든다. 쇠기석이 변질화했다고 하는 보석. 로스리 기사들의 무기를 연마했다고 한다. 숙련된 무기는 다루기가 어려워 근력 기량 양쪽의 보정이 높아진다. 오 보정치가 높아지는. 나이스. 제조된 무기는 다루는 게 간단하며 그 자체의 공격력은 높아지나 능력 보정은 사라지고 만다. 지난번에 일회성 능력의 향상 하지만은 잠재력은 삭제해버리는 게 방금 봤던 거고 숙련자가 이제 잠재력은 끌어올리지만 사용하는 것이 처음엔 힘들다고 봐야 되는군요. 오케이 3000이라면 또 레벨업 하나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을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제가 할 게 다 이루어진. 아직 잠겨있는 문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리고 용이 가로막고 있었던 땅도 하나 있고. 근데 용을 진짜 상대로 뭐 궁 같은 거 꺼 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니까 지금 1인칭 시점에서 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크로스보우로는. 롱보우는 아직 능력치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근력과 기량 둘 다 동일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쓸 수 있을 텐데. 얼마야 더? 어? 이제 쓸 수 있구나. 오케이. 너... 오 순간 렉이 보자. 1인칭 가능하니? 오케이. 이 상황에서 일단 만원경 꺼내서. 어! 오케이. 그러면 크로스보우는 1인칭이 없었던 거구나. 그냥 네,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자. 똑같은 버튼 바로 1대1 비교를 하게. 조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1인칭 조준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위아래 조준을 해야 돼요. 크로스보우라서 그런가. 용 상대로 그러면은 화살 한 몇천 개 갖고 가서 천천히 죽일 수 있는 애라면은 잡으려고 해도 되겠다. 예. 뭐 지금 하고 싶진 않고요. 지금 그런 거에 도전하고 싶진 않고. 이젠 어? 지구력 2가 올라가네? 어라? 원래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하나 높일 때마다 아까 전부터 초창기부터 1.2씩 아니 1.3씩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번째 찍으면서 2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장비 중량으로 지금은 아니야 2가 오른다면 지금 찍어야지. 근데 많이 찍으면은 점점 더 빨리 올라가는 거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당연히 아직 무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요. 자원이 없으니까 불사자의 거리로 돌아갑시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현태님께서 양손검 들어갈지 찾으면은 사용을 해볼 거고 얼마나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예, 계속 그걸로 가거나 안 가거나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스. 한 대만 때리면 뭐라? 와, 안 맞았어. 뒤로 구르기 하고 위로 쓸기가 너무 거리가 어제부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도 너무 짧다니. 자기 몸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때리는 것 같아요. What? 뭔진 모르지만 아 쟤네들이 죽는 거였구나. 내버려둬. 구할 수가 없다. 당신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총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발동도 안 됐으니까 천천히 다 제거하자. What? 안 죽었어? 하... 그쵸? 뭐? 공을 좀 이거 빼려고 하니까 중량 낮추려고. 한 명 더 있지 않았나? 세 명이었나? 아 이거 시체 덩어리구나. 파리 소리가 나나 했어요. 오케이. 지난번에 한 명씩 끌어내리는 식으로 싸웠는데 저 위로 갈 필요 없진 않은 로레타의 뼈 조각도 로레타의 뼈 조각 퀘스트 진행 안 했죠? 어제
제가 뼈 조각의 설명을 읽겠다고 하면서 그 NPC에게 렛에게 쥐에게 말을 걸다가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돌아가면은 퀘스트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얘네 굳이 싸우지 않고서 다른 길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자. 이 사람은 오케이, 먼저 쟤네부터. 구름에 흔들리고 물론 지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수 있는 길 실수 완전히 다 탐험하진 않았죠. 여기로 가는 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엔 다시 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서 왼쪽 길로 갑시다. 헐. 오, 라곤 풀어. 오, 칼 봐라. 와. 뭔가 특수한 애다. 강해. 체력은 아까운 에스트비어. 아까 샛길이 이쪽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표준적인 원형 목재 방패, 옛 심버린 거대 늪에 쌍둥이 뱀이 그려져 있다. 마력 감소율이 높아진다. 마법사가 쓰는 방패인가 봐요. 실수. 보자. 버티기 능력, 마력 공격의 감소율. 완전 잘못 생각했네. 그리고 이게 아니야. 물리 방어력 100 있었는데 누군가? 이거죠. 은카이트 실드. 마법사들이 이 지형에 등장하는 거를 지난번에 그 대형 마녀들을 통해서 발견을 뭐 경험을 했지만 굳이 마법의 특화된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떨어지는 스턴이라니. 에이. 오마이. 한번 원거리 좀 테스트해야 되겠다. 쏘는 순간은 멈추지. 쏘는 순간은 멈추지만 장전하고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달라졌네요. 애니메이션들이 중도에 진짜 중도에 이동할 수 있게 된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스처 할 때도 이럴 걸 당연히 생각했어야지. 굴러 떨어진다. 저리 가. 우와. 아하. 잠 깬다. 씨. 다 떨어졌니? 난 아직 있지. 뭐할수 있는 게 있으려나? 체력 안 들었어. 안 달아. 여기 있다. 오케이, 나이스. 화염병. 에스트병 다 썼죠. 체력 관리 너무 못했네요.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지금 정도 소울
지금 정도 진행. 이제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탐험을 해서 기관의 뼈조각 탐험을 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도 떨어지자. 오, 쉣! 체력 왜? What the hell? 무슨 영웅이야? 왜 이렇게 체력이 안 달아? What? 얘네 이상하다. 지난번에 이렇게 최대 충전을 한 다음에 거리 맞추고 이거 한 방이었거든요. 얘 뭔가 강화돼. 워워워 왜? 정체불명의 이상한 거 던지지 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이렇게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의 길. 다른 거는 저기로 가는 거.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에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보다 한 번 이제는 투자하면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보다 소울을 죽었을 때 회복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무슨 공포 영화야. 앞에 문 앞으로 뭔가 빠르게 미제 물체가 움직여. 노예의 두건. 얘네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다. 간혹가다가는 노가다로 몬스터 잡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게 다크소울들이 걔네들이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 항상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일정 확률로. 그러면 그 몬스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죠. 로스릭에 있어서 가장 미천한 자에게 씌워지는 두건. 그들은 노예로서 각지에서 부려진다. 또한 이 두건은 때로는 죄인에게 씌워진다. 그저 그 자를 비웃으며 모욕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미천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불사자들의 마을이죠. 인간 군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잠시만. 화살 6개. 거리가 나이스. 헤드샷. 거리가 충분하네요. 이것 또한 마음에 드는 변화 중 하나. 다크솔2에서 원거리 무기 안 써가지고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는데 사거리라고 하는 수치가 아예 생겼죠. 사격이 닿는 거리. 워우. What? 누가? 아하. 원거리전 이유와 실제로 나이스. 궁으로 컴온. 활약할 수 있겠다. 이제 네, 저 녀석은 잡아주고. 이거 폭발물이죠. 빨간색 마크돼 있는 거. 얘네들 What? 폭발물이 막 밑에서 떠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뭐야? 여기 오면은 누가 던졌어? 제야? 멀리도 던진다. 아, 폭발을 물에 터져서 죽고 싶지 않은데. 이런. 오케이. 지그재그. 노프. 아씨, 저 보니. 오. 너만 하니? 뭐, 너만 하는구나. 지금 사람들 머리를 모으고 있는 건가요? 뭔가 빠는 통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특이하군, 특이해.
지금 마을로 돌아가서 소울 몇 개 터트린 다음에 화살 좀 사가지고 오는 게 좋겠어요. 너무 생고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원거리전으로 애들 체력 다는 것도 방어력이 형편없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예, 업그레이드 하나도 하지 않는 화살로 귀찮게 하는 애들 좀 처리를 하면서 갑시다. 아, 죽었죠? 업데이트한 기억이 없는데 슬슬 이게 본능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제가 데스카운터를 업데이트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소울 2 렛츠플레이 할 때도 중복해서 할 때도 있는데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은 예, 27로 갱신을 하고 혹시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법사가 어려워졌다는데 2회차 때 마법사를 한번 할지 유현태님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글쎄요. 시간을 봐야 됩니다. 제가 다크소울2나 1도 막 다른 직업군들 테스트하고 싶다, 플레이하고 싶다 항상 그렇게 했는데 방송했을 때나 아니면 그냥 플레이를 했을 때나 이제는 다른 게임들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1회차 이후로는 뭔가 우선순위를 높게 잡을 수가 없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모든 한 10회차 정도 플레이하고 싶죠. 다크소울 제가 근데 막 뉴게임 플러스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래도 뉴게임 플러스에서만 언락되는 것도 몇 개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8개면 충분하겠지? 40, 50이었나? 50 아! 로레타의 뼈 퀘스트 라인부터 허이 로레타의 뼈를 건넨다. 어떤 여인이 손에 쥐고 있었던 뼈, 이것은 로레타의 뼈였다. 뭐 대충 그런 얘기였죠. 로레타가 자기의 뼈를 쥐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된 그런 설명 문구였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봅시다. Heavens, she was already dead. Thank you. I'm not surprised though. Almost a relief, really. You can keep the ring as, well, a little trinket of thanks, I suppose. Okay. 이 사람이, okay. 일반 화살 하나당 10이라 52개. 더 터트려요. 한 몇백 개는... 네. Stay safe. 잠시만. Oh, this place is a bore. 이것도 다 터뜨리자.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어? 소지량을 초과한 물건은 뭐라고? 그냥 누른. 이야기는 해볼까? 혹시라도 퀘스트 라인이 새로운 게 열렸을지도. 지금 99개. 잠시만, 이거 변환시키는 거 버튼이 뭘까나? 오케이. 인벤토리로 들어가야지 1창, 2창 골라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관함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아이템 99개밖에 못 들고 다닌다는 건가? 어라? 원래 이런 게 이런 제한이 있었나요? 전형적인 어드벤처 그러니까 모험가로 변하고 있어요. 보관함. 보관함 여기 있다. 예. 저 몇 천 개 사지 않... 잠시만 1900... 아 몇... 오케이 180개 맞구나. 99개가 많긴 하다 생각... 천 몇 개 샀다라고 순간 착각을 하면서 99개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돈으로 180몇 개 산... 190몇 개 산 거죠. 많은 게 맞지. 99개
호크우드의 방패, 불사자의 불사대의 탈... 설명 너무 빨리 지나가. 로딩이 느려졌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로딩이 끝난 다음에 A버튼 눌러서 이어가기, 이게 생겼으면. 저기 한 명 있었구나. 아, 사거리 엄청 짧다는 걸 계속. 위에 막 기어다니나? 아니지. 아니 스태미나 없다. 스태미나 없다. 오 마이 갓. 참. 다크소울 2에 회복 아이템 무한 소지, 무한은 아니더라도 막 상당량 소지할 수 있는 것이 그리워지네요. 에스트 병 플러스로. 옵 실수. 그러기 강 공격은 다르던가? 그냥 좀 더 기다리고 나서 에스트 병 모이고 쓰기 전에 워! 에스템이 후. 운이 좋았다 방금. 오케이 세기사 파편 브로드소드 플러스 3 갈 수 있겠어요. 지붕 위에 있는 애들 뭐 언제 저를 귀찮게 할지 모르죠. 엉덩이에 막교환이라니. 와우 와우 얼굴에 박혔네요. 아하 조금 떨어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헤드샷 하면 두 방에 끝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아하 읍스 오케이. 근데 둘 다 헤드샷 하기엔 좀 귀찮다. 세 번 쏘는 걸로 하죠. 100% 명중시키면서. 오케이 이제 차분하게. 아니면 내가 이용할 수도 있겠다. 화염병 있잖아. 아하 오케이 헤이 던질 준비. 지금 아, 왜 그러셨어요? 미치겠군. 오케이. 찌기 공격을 아예 안 하네 지금. 뭐? 실수. 위험하다. 아, 녀석 스턴이 안 걸려. What? 네 번이야. 쓰아. 부르는 게 낫겠다 그냥. 그걸 대비해서 뒤에 또 전혀 더 사라지지 않지. 사라지네? 얘네 부활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 시체 저렇게 되는 거는 부활하지 않죠. 왜 보통은 아직은 그게 100%다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다크솔 2에서도 저렇게 안개로 사라지는 애들 다시 생겨날 때도 있었고 다크솔 1, 2 다. 예, 이거 고문 도구였어. 정말 불행한 아이템이다. 불행하다 얘네들.
친구인가? 오, 화염의 기... 보자. 붉은 돌을 쥐는 기수의 반지. 화염 공격력을 높이지만 감소율이 떨어지고 만다. 론돌의 오랜 구전에 따르면 절망의 마음이 꺾이려는 이 앞이야말로 기수의 유혹이 나타난다고 한다. 절망의 마음이 꺾이려는 이 앞에. 장비 비율이라는 거, 원래 퍼센트는 뜨긴 했다. 화염 공격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동되려나? 아직 뚱뚱한 구르기 아니고요. 오케이. 잠시만 떨어지지 않나 확인하고서. 아이고. 됐어. 언제 적에 떨어진 지점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해두면 예, 좋죠. 메시지 하나 놔둘까? 환상의 벽이 있다고. 환영의 벽. 환상이래. 얘네 잡을 때 아이템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너무 자비를 베푸는 건 좀 그런가? 아니 이게 오히려 자비죠. 이 앞에 거짓말이 있다라고 메시지 하나 뜰. 악평. 메시지에 좋은 거 남기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안 좋은 거 하면 또 안 좋은 효과가 있으려나? 옆 식물들이 막 자라나 있는 거. 이 완전 어떤 끝지점. 기묘해. 오케이. 개. 보인다고. 어딜? 푹. 너무 높았다. 제도 유인하자. 너무 어쩌면은 근데 많이 있다고 지금 빠르게 쓰는 걸지도 몰라요. 타이밍 좀 그럴려나? 아이고 저게 뭐가 떨어졌네. 뭐지? 아 오케이 마법사 한번 해보자. 작업용 장갑. 헤이 뭔. 오케이 저거 엄청난 유도 회율.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니. 아 턴 안 걸리는 거 진짜. 노
환불, 작업용 장갑. 불사자의 거리의 주민들의 장갑. 그들은 불사자를 해체하고 또한 매장하는 자들이다. 이는 그 작업의 의식을 위한 정장. 이거는 그 두 권과 똑같은 거죠. 달라진 게 없네. 작업용 모자. 예전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적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막 이런 게 가능한 데도 있었어요. 최소한 특수 NPC 디몬 소울에서 어떤 막 신사용 모자인가 쓰고 있으면은 적군으로 인식하지 않는 동일한 계열의 몬스터가 있었는데 특수 좀 몬스터 그런 것이 한 번도 있었나 테스트한 적이 없네. 아니, 없었다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었나? 풀 세트가 있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케이, 무지막지한 분위기의 압력이 느껴지네요. 저주를 봉인한 거목. 일단 여기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어이구. 오케이. 그럼 예. 잠시만. 어제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마법사와 연관 마법사가 아니라 그 왕. 왕 중 한 명 누구였죠? 어쨌거나 그 난쟁이 왕. 걔가 마술사였는데 불명예스러운 금지된 거였지만 연성을 하는 것이 내 기술이었다 하면서 연성 롤을 찾으면은 자신에게 가져와 달라고 했었죠. 저기 안에 지금 보스가 있다면은 그 배를 어떻게 특별히 때려가지고 꼬리 자르듯이 용해 뭔가 연성 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나중에 확인할 부분이고. 오케이. 절대로 외부 공간, 아 외부래요. 그 저는 하수도 들어갈 마음 없고 빠르게. 오케이. 천천히 한 명씩. 이제 지하를 타고 저기 밑으로 구덩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안에 보스가 있으려나? 어, 둘 다라니. 와우! 와! 저 무기 봐라. 저 나무 자르는 톱 아니니? 어, 반격 속도가.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빠져! 아이고, 빠져야 되는데, 아이고, 쌤. 바이바이. 이래서 원거리 화살 쓰는 사람들이 좋은 건데. 여기서 죽는 건가? 근데 좋은. 으악. 왓? 몇 번째야? 네 번. 맞아. 역시 녀석도 회복이 엄청 빨리 돼요. 한 대만 죽는다는 것 때문에 긴장이. 네 번이다. Damn it. 다섯 번. 아, 얘네 스태미나 연계 너무 잘한다. 얘 덩치 큰 애들 부활하는지 봅시다. 무시할 수 있는 애들 최대한 빨리 무시하고. 바닥에 스며들어가 있어. 바이바이. 아직 왼쪽은 발굴도 하지 않았죠. 맵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최소한 그 이 녀석들 연결 형식이. 뭐야 얘네들 왜 나 따라와. 아, 아까 정찰하는 애들이구나. 기가 막혀라.
아, 플러스 6으로 가면은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나겠다. 아, 왜 찌르기 내리치기가 안 되니? What? 왜 이래? 그렇지. 좀 강하게 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저 위에 있는 애 무시하고 얘네 셈 저 다리 밑에 어 잠시 이 길 아, 깜짝이야. 저 길은 뭐죠? 요 밑에 뭔가 있네요. 하수구와 연결되는 길인 것 같은데 지금 다리 밑에 덩치 큰 녀석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 역시 죽는 게 아니야 한 번에. 자 원거리 공격하지 않으면 쟤네 어떻게 잡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 오케이. 아 소울 5000 있다는 거 깜빡했다. 너무 모험심이 이번에 어리석게 만들었네요. 어 화투불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자 여기 화투불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문제는 함정이 있느냐. 어 예스. 오케이. 어, 쟤네 부활하지 않았다. 희한하네.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아까 전에 화살로 떨어뜨린 시체, 아이템 있는 시체 또한 여기서 자, 천천히 가면은 애들 떨어뜨리면은 근데 안 될 거 죽지 않으니까 뒤통수를 때리기로 가야지. 아이고 이렇게 아직 한 명 남았어. 뒤통수 안 되겠다. 어? 누구야 이건? 아하, unkindled, are we? 시간 너무 많이 갔다. Welcome to my abode. I am Cornix, an old pyromancer. A crow in his cage, as you see now. But here we are, an encounter for the ages. I hear the unkindled make for fine vessels. Care to learn some pyromancies from this old man?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희생하는 게 없다 보니까 파이로맨시는 익혀 두고서. A chance encounter should not be squandered. To reiterate, I am Cornix of the Great Swamp. The pleasure is mine. 코르닉스는 처음 들어봐요. 일단 거대 늪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크소울 1의 늪지대가 생각이 나죠. 아 근데 코르닉스는 예 핸드엑스 제가 알고 있을 알고 알 수 있었을 NPC는 아닌 것 같아요. 낙하 공격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갔대? 각도가 안 만들어지나? 예, 여기서 제가 시체를 저기 어 컴온 내가 떨어뜨려 놨는데 저런 거 저장 안 되면 어떻게 해? 원래 이건 예 버그라고 생각이 될 의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크소울의 기본기를 좀 깨뜨리는 모습인데요. 항상 이런 건 저장을 해줬는데 물건의 파손은 어라? 이번엔 여기 밑으로 떨어지네? 두 번, 한 번 떨어뜨린 다음에 안 먹었으니까
아까 지난번엔 여기서 여기로 떨어 예, 바닥으로 안 내려왔죠. 애들이 다시 위로 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한번 사기쳐 보자. 근데 얘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긴 했. 얍! 굴러. 오케이, 이제 낙하 공격하자. 이런 아 바로 부르기 했는데 너무 빠르다. 끝내자. 저 그냥 고기 덩어리인 것 같네요. 고기 덩어리를 모으고 있는 아침밥 시체들에서 이지만 끌어모으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죽여버린 거군요. 조심,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소울 안 주고 있나 얘네? 잠시만. 1200. 예, 플러스가 안 만들어지네요. 얘네 진짜 죽일 필요 없다. 소울도 안 준다면. 항상 계산을. 어, 저 길은 또 뭐니? 지금 만원경을 안 끼고 있어서 귀찮아서 저거 안 보겠지만 뭔가 있다. 저기 분명 갈 수 있는 길로 보이죠. 예, 아무리 봐도 뭔가 아이템 숨겨져 있는 거는 눈에 띄죠. 아까 갈림길에서 거대한 나무가 있는 중앙 광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로까지 가는 것 같네요. 저기로, 아까 지금 보이는. 오케이. 어, 나 궁이 96개나 있다고? 아까 전 부활한답니다. 4개밖에 안 쓰는 안 썼나? 뭐라? 아, 왜냐면 화염 던지는 애들. 그러니까 보관함에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충전이 된다는 건데. 충전이 된다는 건데. 오케이, 어디 갔니? 한 명 더 있었잖아요. 수호하는 일반 병사들도 한 명 더 늘어났다. 이런 애 없었는데. 헤이, 빨리 잡자. 그냥 빨리 잡자. 체력은 약하니까. 오! 맞다. 어, 마우스 쓰기 시작했네. 잠깐. 개 한 명이 제로 변화해버렸다. 구성이 달라졌네. 부르기 준비 지금. 아, 다행히 오케이, 1대1 대결. 오! 오케이, 마우스 쓴다. 어, 안돼, 피해야돼. 어, 저거 1타 사망일걸로 보이니까. 이상한 마우스 쓰기고. 아, 내가 걸렸어. 오, 끝. 저 사망 데스카운터 이번에 또 업데이트 안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까 예, 시체 덩어리한테 죽었었죠 한번. 그거 이후로 업데이트 안 했죠. 27이라고 제가 쓴 게 제사장으로 기환을 했을 때 쓴 거니까 여기로 온 다음에 한번 죽었죠. 예, 28로 해놓겠습니다. 역시 또 제 머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실수. 이렇게. 종님께서 그 메시지 추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천 받으면은, 그러니까 호평 남기면은 HP가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에스트병 회복은 지난번 추론했던 적들이 갖고 있는데 쓰기 전 잡으면은 생겨난다. 뭐 이게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저분들 안 좋아. 저기로 가기 전에 여기부터 탐험하자. 아, 7천 소울이네요. 헤이, 반가운 애들이군요. 인간성 사냥하기 좋은. 잔부를 떨어뜨릴 것 같진 않고. 세스타스 근접 공격 유인이 필요하다.
주먹으로 때리기 위한 무기, 참기가 있네요. 팔을 교차시켜 강인도를 일시적으로 늘린다. 잡는 중에 입는 데미지가 감소. 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G 말고 뭐 있나? 상인이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참수. 그러니까 구매해야 되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인이 필요하다는 건 좀 그렇네.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헤이. 깜짝이야. 와, 배때기. 오 마이 갓. 칼림에 전해지는 베어 무는 반지 중 하나. 출혈 내성을 높인다. 부드러운 돌의 불길함을 이을 느끼는 것인지 그 제작법은 금기에 속한다고 한다. 성직자만이 이를 주무를 수 있으리라. 슬슬 느린 예, 이제 너무 느려졌다. 너무 느려졌다. 뭔가 좀 가볍게 만들 거를 출혈 내성이 지금 요 맵에선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들은 별로 도움이 근데 보통 예 갑옷이 물리 방어력을 가장 높여주는 것에 속하니까 50%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냥 누더기 옷으로 다 변신을 해버리는 것도 이건 좀 그렇다. 어쩌면 퍼센트율로 구르기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5, 50%가 아니라 방금 전에 비해서 여전히 67에서 63인가로 떨어뜨렸죠. 약간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아, 횃불 들고 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네. 아니다, 별로. 시야 밝혀지는 것도 아니네. 아, 여기가 거기다. 지난번에 죽었던데, 보라색 녀석 만났던데. 근데 제가 지금 인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직 망자 또는 제 상태다 보니까 없네요. 예, 암령이었던 것 같아요. 암령. 오케이, 암. 딱 봐도 있을 것 같진 않죠. 아 근데 이제 두 개 남은 상태에서 혹시 0.1%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녀석 여기서 못 잡는구나. 하 해야 되는 것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저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다. 저 녀석 잡으면서 저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러려면은 광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리고 그쪽으로 간 다음 내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한 명씩 얘네 무기 계속 바뀌네. 랜덤 생성이군요. 진짜 아까 톰니 갖고 있던 애가 이제 또 피주먹 들고 있으니 체력 다 회복하죠 일단. 얘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What the hell? Oh, 도마뱀. 그리고 well, 한 명 떨어졌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1대1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아,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끌어. 안 맞. 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런 거였군요. 아. 오, 다행이다. 운 좋았다. 씨. 뒤통수 되나? 어이구. 기다려. 됐어. 오케이. 역시 나무 방패 끼고 있다는 것부터가. 오케이. 빨리빨리. 얘 소울 많이 주나? 아, 벌써 계산됐구나. 잡는 순간 계산됐네. 아, 진짜 크다. 잘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지도. 이미 한 명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죽지 않고 계속 하게 된다면은 밑에서 또 한 명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할 거면 잡는 게 낫죠. 낙하 데미지 안 들어갔고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뒤통수 때리긴 되나 보자. 체력이라도 깎고 만약 이 한 번 때리는 걸로 떨어뜨리게 된다면. 에잇. 어, 아. 얍, 얍. 어, 오케이. 체력 데미지 좀 입긴 했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혹시라도 이번 생에 저기까지 간다면 상대해야 되는 애들이 계상대로 방패가 최고예요. 유혹하네. 이렇게 커진 마을들 때문에 블러드본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가? Whoa, what is this? 저거 뭔가 암령급 몬스터인 것 같아요. 뭐 실제 암령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한 시간 넘기는 거 나 보고서 쉴까 했는데, 아, 제가 어제 끝내고 나서 사실 정신 좀 회복한 다음에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한 30분 후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약간 이제 고됐는데, 기다림이 길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하다 보니 바로 한 이제 빠져들었네요. 너무 빠져들었네요. 한 시간쯤에 쉬어야 되는 거 넘겼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리고 안전한 지대 아니니까 조금 갑자기 끊는, 예, 저 전투가 있기 전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않을 거고. 예, 지금부터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길 옆에 화투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하나 화투불 놓쳤나요? 제가 다크소울 1 그리고 2까지 생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나 그런 걱정들이 무의미했는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냥 뭐지? 주의 환기 한다는 차원에서 스포일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 최대한 조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또 게임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배워나가시는 분들 또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스포일러를 남기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게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옆에 제가 놓쳤는데 화투불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예,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또는 아까 전처럼 메시지 HP 올리는 거다 추천을 하면 막 그런 형식의 부분들은, 예, 상관이 없고요. 쉬는 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방송 설정이 왜 이상하다고 하지? 이렇게 문제 없다고 하네. 트위치 생방송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한 1년 전부터죠. 이제는 거의 1년 되어 가고 있는데 유튜브 생방송이 이제는 제가 게임 선보이는데 최적화된 설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트위치는 손을 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뭐 현재 요거 유튜브 생방송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위치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유보하고 있고요.